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로 오면은 이제 메모를 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상대방에게 다시 되묻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녹음 기능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아이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이제 넣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이 안드로이드는 기본으로 아니 이제 자동으로 켜져서라도 이제 되는데 이것저것 되는데 직관적이라고 그러는 아이폰 자체가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참 불편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공식적인 앱을 찾아볼 수도 없으면서 뭐 탈옥이라는 방법으로 좀 복잡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특히나 저처럼 업무적으로 통화 녹음이 필요한 분들은 아주 절실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유료 앱등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외부 녹음기도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된다 하여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다니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던 중에 그나마 이제 사용하기 좋은 기능을 최대한 알아보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이제 어떤 제작 지원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알아본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것이고요. 음악은 이제 아트리스트의 음악을 좀 사용했습니다. BGM이나 SFX, 영상에서는 필수죠.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다 낭비한 시간,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걱정 없이 복잡한 사용 권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다양한 장르, 악기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종 추천 테마로도 있고, 업데이트도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아 영상공작소 아트리스트와의 파트너십 관계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동영상 정보란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방식은 통신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회해서 들어가면서 중간에 이제 녹음을 좀 따는 방식입니다. 먼저 스위치라는 앱을 설치를 합니다. 통화 음성을 문자로 기록하는 어플인데요. 앱스토어에 있는 것으로 무료 사용과 비용을 내면 유료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발신 통화보다는 이제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게더 중요한 경우가 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 플랜으로도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신 통화 30분이 매달 제공이 되고요. 수신 통화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 그달 사용하다가 부족하다면 5,000원으로 이제 발신 통화 60분을 충전해서 사용하고 그때그때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이것저것 귀찮다. 그러면 무제한 플랜으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잘 되기만 하면 10,000원을 내는 거, 한 달에 10,000원 내는 거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통화 기록 열람 시간은 1,200분이에요. 무료 플랜 같은 경우.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건 아직 잘 모르겠고, 일반 번호 말고 통신사에서 이제 착신 전환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메인 3사는 아마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뜰폰 사업자는 추가금을 약간 내긴 해야 되는데 이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뜰폰으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추가금을 내고 착신 서비스를 가입을 해갖고 이 스위치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알뜰폰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통신사부터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상대방이 내 번호로 걸면 착신 번호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스위치에서 그 번호를 전화로 받아서 이제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으로 오게 되는 거죠. 스위치 앱은 AI 기반으로 통화 녹음과 문자가 같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능은 또 구글 미트 회의에 대한 문자 기록도 된다고 그러는데 음성 녹음만이 아니라 이제 문자로 이렇게 해주면은 100% 이제 정확지는 않긴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서칭하기가 쉬워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자로 나타나는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통화 품질이에요. 이거는 그때마다 다른데 어떨 때는 상당히 딜레이와 함께 끊김이 이제 막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앱이 꺼져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통화가 잘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차가 없으면 상당히 진짜 사용하기 좋은 앱이기는 한데 우선은 제가 알뜰폰으로 이제 알뜰폰 통신사로 아이폰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도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무료 기능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라는 회사가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뭐 이제 처음에 보냈을 때도 아 이게 통화 품질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도 상당히 빨리빨리 회신을 주고 그리고 자주 업데이트를 해서 품질 향상이나 이런 거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우선은 무료로 아이폰을 통화 녹음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테스트해봤는데 우선은 탈옥을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유용한 또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소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